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의 축복에 야곱을 동참시켜 복주시니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나이다. 이제 아버지 만든 땅이 다 불타버리고 없어지면은 천년배를 찾고 양들을 구하시는 하나님, 시대를 따라 법을 세우시고 법대로 역사하셨나이다. 새 언약의 법으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 주시되 영원 구원 주시고 몸은 죽어도 부활을 주시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주님 재림 때 육체의 열매를 위해서 새일의 교훈을 주시고 시간마다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폐역해서 쓸모없어도 새일이 빛만 비춰주면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새길 말씀 다 새겨서 하루에 지약을 취하시는 아버지여, 학교와 서가를 통해서 중앙교단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전투에 감춰놓았다가 이제 10일 한란과 5개월에 온 세계에 동방의 빛을 발하여 태평양을 뚫고 나가서 온 세계를 구원하는 여호와의 제단, 애굽 땅 중앙제단, 압박받는 제단, 핍박받는 제단, 멸시받는 제단, 짓밟히는 제단, 열매를 위해서 고난을 주셨나이다. 주님이 주신 고난을 피할 길이 없사오나 성경을 통해서 성신을 통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면 저 산 너머 안식이 기다리겠나이다. 안식에 간 종들이 순교자들 같고 이제 변화선도 갈 차례인데 변화선도 되기 위해서 모든 선지서를 양식으로 주소사옵니다. 이 아침도 에스겔서를 읽고 들을 때에 본문의 깨달음을 주시고 절대로 애굽에 가지 말고 시온산 정부를 향하여 돌진하여 천년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29장입니다. 29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입니다. 제10년 12월 12일에 이 연대는 시드기야 왕, 왕이 된 지 10년 10월 됐던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 26장부터는 이제 두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두로를 치라. 왜 두로를 쳐야 되느냐? 예루살렘을 말 안 들으니까 옆에 부자 성읍 두로 시돈 칩니다. 그러면 솔로몬 성전 사람들이 저 사람들 잘못 사로잡혀가네. 우리는 나도 그렇지. 근데 못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보면서 자기 잘못을 몰랐다. 그 불쌍한 사람이요. 교훈은 구원입니다. 바로 성경의 교훈은. 이 성경의 교훈이 안 된 사람은 저주요. 성경 읽고 듣고 믿어도 저주요. 이 성경이 잠언, 바늘같이 우리를 찔러줘야 되지. 예수님 오셔서 마귀를 대적하고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고 양떼를 위해서 교훈을 준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자, 율법은 죄를 범하면 잡아 죽이지만은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러 왔으니 죄인을 찾아서 위로하시고 죄를 대신 맡아주시고 가르쳐 줬어요. 근데 마태오장 보니 형제를 미워하면은 살인죄요, 지옥 간다 했어요. 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를 용서 안 해요. 마귀를 대적했어요. 그 우리도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이 성경 교훈이 아닌 거, 사탄의 소리를 받아주면 안 돼요. 그게 애굽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다 받아줘서 애굽이 장가갔지. 또 물질도 많이 모았지. 금이 많지. 부자가 됐지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계명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 이사야부터 부지런히 와도 잡아 죽였지 회개 안 했어요. 그래서 430년 아수르 바벨론에 끌려가 죽어야 돼요. 죽을 죄요. 선지서를 못 깨달으면 죽을 죄라니까요. 선지서가 예수님이라니 바로요. 그 애굽이 뭐냐? 예수 밖에 사람이 애굽이에요.
남을 비판하지요. 그 마귀요. 예수님 비판하지 말라 했어요. 마태 7장 1절에 그랬죠. 왜 형제를 비판하냐? 네 눈에 뭐가 있대요? 네 눈에 뭐가 있다 했어요? 대들보. 형제 눈에는 티가 있어. 그 티가 커, 대들보 커. 그렇게 자기 잘못은 더 많은데 남의 잘못 보이면 안 되지. 거기 성신하고 마귀가 들려요. 마귀가. 성신 오면은 바울같이 난 날마다 죽는다. 무슨 사람이 날마다 죽느냐? 애굽에서 나왔다 이게 사왔다 바울이가. 그 율법이 애굽에 됐을 때 거기서 예수 만나고 나와서 사도가 됐으니까 나는 너무 은혜가 좋아서 내 육신에 애굽 사상, 원죄, 폐역 이거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해서 그래서 성신의 인도를 따라갔다 그 말아요. 알았어요? 그 지금 여러분은 내가 문제요, 남이 문제요. 내가 문제요. 그 나를 관리를 잘해야 돼. 왜 남을 관리해? 자기 관리도 못하면서 왜 남의 말해? 예? 그게 성령의 교훈은 구원받으라는 거, 구원. 열매되라는 거죠. 그 애굽에 가면 안 되는데, 애굽에 가니, 이사야 30장, 31장에도 애굽은 신이 아니지, 사람이지, 애굽에 가지 말랐고, 그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무릎 기다리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줘요. 하나님은 공의의 신이시다. 하나님은 공이다. 기다리는 사람은 한란의 때가 고생을 하도 네 스승은 숨기지 않는다. 그 택한 사람은 한란의 떡이 와요. 한란의 떡, 고생의 물. 그런데 스승은 나타나요. 그게 고난의 풀무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고속도로 가는 요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요. 꼬불꼬불한 길이요.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의 책입니다. 구원은 고난으로 와요. 고난으로. 고난이 유익이라 했어요. 시편 119편 68절 9절에 보면요. 그럼 애굽에 이제 심판을 하는데 솔로몬 성전 사람들이 사상이 오늘 교회가 사상이 세상에 다 들어갔어요. 기도도 세상을 맞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요. 건강한 몸 주시고요. 오래 살게 해주시고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이방 종교가 기복적으로 비는 것이지. 옛날 우리 할머니들요, 100년 전에 기독교 오기 전에 장독간에 물도 넣고 빌어요, 새벽에. 우리 손자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늘 상제님이요, 우리 가정 잘 살게 복주시옵소서. 빌어. 목적도 모르고 할머니들이 그랬죠. 그렇게 교회가 들어오니까 할머니도 교회를 쫓아갔어. 그래서 할머니도 교회 가서 새벽기도 하고 울고 이제 복을 받아요. 그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기복적인 그런 신앙이 있어요. 하여튼 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집집마다 삼신바가지 있죠. 네? 옛날에 큰 방에 아름답게 실경에 바가지 싸싸놓고 문 쪽에 덮어놨다니까. 그게 신이요. 그랬더니 신, 삼신. 그게 이제 교회가 들어오니까 다 갖다 버리고 이제 예수를 삼위일체 삼신을 믿는 거죠. 그 애굽은 용의 집입니다. 자, 뱀이가 용이 됐거든요. 아담을 이기고 그 이 땅의 주인이 됐어요. 그 용이 쓰는 나라가 일곱 머리인데 에집트, 아서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이렇게 일곱 머리가 계시록 17장에 짐승의 비밀이에요. 그게 성경을 깨닫고 따라가는 사람은 사명자들인데 사명이 없으면요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 법에 걸려 넘어져요. 아담은 선악가에 걸려 넘어졌죠. 셋의 아들들 가인의 딸에게 걸려 넘어지고 노아 방주법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 10억이 다 죽었어. 오늘 법은 예언의 법이에요. 이 예언서 가감하면 지향이라 했죠. 계시록 20장 18절에. 근데 내용도 모르는데 뭐가 가한지 가미도 몰라요. 그렇게 애굽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은 신이 아니고 저주의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 한마디 알아들어야 돼요. 아하,
참 포도나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안 속했다. 나는 위에서 왔다. 아, 위에서 왔다. 그러면 가지도 위에서 와야 될 거 아니요? 나무가 위에서 왔으니. 그럼 나무가 간데 따라가야 가지죠? 그런데 나무는, 포도나무는 이 세상에 안 속했는데, 가지들은 속했다고 엉뚱한 소리 하니, 포도나무가 화가 난다, 이게. 그래서 푸틴 보고, 야, 다 꺾어가라. 열매 없는 가지들. 그래서, 첫 열매 못 맺으면은 바벨이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이 일곱 머리 짐승 국가란 말이야. 그 북방에 잡으러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가지 말라. 애굽은 멸망의 땅이다. 근데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모세 때. 애굽에 400년 종 살고 지긋지긋한 삶을 살았어. 왜? 먹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벽돌 박히고, 응? 안 하면 때리고.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살기 위해서 자나 깨나, 응?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400년 동안을. 응?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끄집어내서 복당, 가나안 복지에 복된 땅에 보내려 하는데, 눈가게가 막혀가지고, 이 용이, 사탄이가 영적으로 안 보여. 가나안 복지 안 보여. 뭐가 보이느냐? 참외 수박만 보여. 응? 그눈 빼야 되죠? 예? 아, 참외 수박, 응? 고기, 응? 부초, 마늘, 그거 보면 눈 빼야 돼요. 그 눈 못 쓰는 눈이야. 그 뭐가 보여야 되느냐? 저 까꿀이 보여야 돼. 저 까꿀. 성경만 보여야 돼. 그게 눈이요. 예? 근데 남자 두 명만 남고 어른들 다 죽었어요. 왜요? 애굽이 무서운 애굽이요. 용의 집이요. 용의 제일 큰 방이요. 용이 방 일곱 개야. 이집트 방, 아수르 방, 예? 그 옮겨가면 살다가 마지막 일곱째 방이면 예수께 잡혀가지고 없어지면 그 다음 셋이 돼요. 근데 75년도 용이 죽었어. 소련이 죽었어. 북한이 죽었어. 예? 성경이 말씀했어요. 65년만 되면은 김정일이 죽는다. 그게 75년도 죽었는데 징조가 처녀잉터요. 너무 징조가 커. 그러니까 부택자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뭔 말인지도 몰라요. 내용을요. 성경이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게 이집트 가지 말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3절에요.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그 하나님 대적이요. 그 하나님 없다는 무신론이 오늘 사상적으로 애굽 사상이요. 공산주의가 애굽이요. 그 이름은 달라도 시대는 달라도 다 용에 쓰임받은 국가들이 강대 국가들인데 너는 자기의 강들 위에 누운 큰 악어라 했어요. 악어. 악어는 용입니다. 예? 악어를 용이라고 번역해요. 이사야 27장에 나오잖아요. 용을 잡으라 했지요. 꼬불꼬불한 느부야단 용이 이렇게 했어요. 찾아봐요. 27장 이사야에서.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느부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느부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용이죠? 그 밑에 해석하여 그 작은 3번에 용을 악어라 했어요. 악어죠? 그 악어는 나일강에서 임금이야, 임금. 아, 악어 만나면 뭐, 짐승도 다 깨물려 죽어요, 물 먹다가. 그 악어가 용인데 용을 잡아요. 그 이집트는 바로 용이다. 악어다. 용의 국가다. 일곱 머리 짐승이다. 그래서 본문에 애굽 사상이 무슨 사상이냐 이 말이 이것이에요. 스스로 이르기를 내이 강은 내 것이라. 여기 이제 탐심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이 레위기 25장 그랬죠. 이 땅은 하나님 것이다. 또 너희는 나그네다. 또 학개 2장 8절에 은도 금도 내 것이다 그랬죠? 그거 안 믿으면 가짜요. 이 땅에 살면서 은과 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 하나님 것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준 것은 일하라고, 하나님 일하고 만나 잡고
물질을 준 것이에요. 그런데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안 쓰면 애급이요. 그 인간은 못해요. 성령이 와야 되지. 성령이 와서 그 사람을 녹여서 성경을 깨닫게 하고 끌을 당겨서 가야 되지. 그냥 두면요 다 애굽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모세 때 60만 대중이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 남았는데 홍해 건너는데 건너와서 죽었다니까요. 홍해 유월절 먹고 며칠 만에 건넜어요. 유월절 고기 구워 먹고 며칠 만에 건너와서요. 네? 이제 먹어서 생각이 안 나? 예수 죽고 며칠 만에 부활했어요. 3일에 건너왔다고요. 그 부활이란 말이요. 그런데 성신이 안 되리니까 십계명이 안 믿어져.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 신학에 와서 구원이 이제 구약은요,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신학에 와서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 때가 같을 했죠. 이사야 몇 장이요? 11장 16절에.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려면은 출애굽 역사와 같은 것을 산다는 거예요. 모세가 예수지요? 애굽에서 나왔지요? 예수가 모세라니까요. 그 마태복음이 노마 시대인데 노마가 바로 에집트란 나라예요. 같은 놈들이야. 에집트는 제일 큰 형이고 노마는 여섯째 동생이야. 이해가 돼요? 그럼 여섯 다음에 몇이야? 일곱이지. 그 소련은 일곱 중 마지막이야. 같은 놈들인데요. 다 용의 사상인데 무신론이고 물질주의고 응? 욕심쟁이들 살고 그 남을 잡아먹고 악어는 잡아먹어요. 응? 그 왜 얼룩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 아프리카 동물원 보면은 그 물가에 물먹을 가면요 악어가 밑에 딱 숨어있다가요 한창 정신없이 물 먹을 때 딱 덮여서 잡아먹어요. 응? 물속에 놈이 땅에 있는 짐승을 잡아먹어. 근데 짐승이 악어 잡아먹지 못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절대 못 잡아먹어. 그래서 알아 하나님 악을 갖다 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도요 남을 치고 깨물고 잡으면 그 악어 새끼요. 알았어요? 그 미움함이 없어. 미움함. 그게 악어요. 그게 뱀이요. 예? 그 남을 치는 것은 그 뱀 새끼요. 예? 찾아봐요. 마태 7장에 예수님이 팔복에서 한 말씀인데 내가 지금 공격을 막 받고 있는데요. 나보고 욕한 사람은요 악어 새끼요. 그 팔자가 그래. 응? 못 깨달아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도 그 사람 속에 없어요.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발색 교인이에요. 응? 성신이 없으니까 남을 더 공격해. 응? 7장 1절 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봐요. 비판하면 비판 받는겠죠. 그 안 하면 안 받아. 그 드론으로 준비했으면 준비 어디로 가요? 옆에 사람 얼굴 가자. 옆에 사람 아니요? 자기 얼굴 가요. 자기 얼굴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 자꾸 남의 잘못 말하고요 함같이 이렇게 잘못 입으려면요 새까맣게 껌대 돼버려. 저주받아.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티는 작아요. 그렇죠? 티끌이야 티끌.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이요. 네 속에는 대들보가 있는데 옆에 사람 눈에는 티가 있단 말이야. 근데 대들보는 빼지 않고 티를 빼려고 눈을 벌리시니 이게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엄청 잘못되지. 그 누굴 말하냐? 유대인들은 대들보가 박혔어. 유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티가 있어. 그 예수님 제자고 비판해. 왜 안식일 보험해? 왜 미리삭 잘라먹어? 왜 안식일로 전도하는 거야? 이렇게 덤벼드는 거요. 그렇게 사절에 보라, 예수께서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알아듣기 쉽지요? 그런데 이 말씀 없으면요 옆에 사람들이 내 눈에 대들보가 있는지 저 사람 눈에 티가 있는지 잘 안 보여. 그 결론은 뭐냐? 5절에 외식하는 자요. 들보가 아닌 사람은 외식자라는 거예요. 형식과 외식이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가짜로 산다 이 말이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들보가 빠지나? 응? 아니 원죄선악가 6천년 백현 대들보가 빠지겠어요? 여러분 초가집에 가서 대들보 빼봐야 안 빠져 그거? 다 집어다 뜯어야 되지. 우리 몸이 다 뜯어가지고 해체해서 들보를 빼보내야 되지 그냥은 안 빠져요. 그래서 새길 말씀 다 새기면은 하루에 지약을 제한다. 몇 장 몇 절이요? 옳지 옳지. 스가랴 3장 9절이지. 그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이사야서 또 있어요. 포도주 먹으면 사망 싸급세. 25장 6절 7절 8절. 예? 하나님 우리 원죄를 없애려고 이 성경 예언을 주셨다고요. 그 예언서를 읽을 때 가슴이 막 찌리해야 돼. 막 찔려야 돼. 응? 움직여야 돼. 통증이야, 통증이. 깨달아줘. 아우, 내가 죄라는 죄는 다 지었네. 내 속에 죄가 꽃이 폈네. 그게 선악과 질이요. 응? 외식하는 자요.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이거 힘들어요. 성신 아니면 못해요. 세일교는 바꿔서도요, 자기 잘못이 안 보이고 남의 잘못 못 보여. 예? 그 입이 돌아가. 입이 삐치삐치하고 돌아가.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 개는요, 지끄러기 먹지. 음식 못 먹어요. 원칙은. 요즘 개는 참, 개 병원도 있고요, 개 밥 파는 집도 있고요. 개 옷도 있고요. 개 신발도 있고 개 껌도 있더라고요. 저 요즘 개는 참 팔자 건쳤다. 옛날 개는 없으면 굶어야 돼. 있으면 찌그레기 좀 주고. 요즘 개는 방에 주인과 같이 잠자더라고요. 침대에. 그 뭐 사실 잘못돼서. 자 영적으로 거룩한 것은 말씀이에요. 개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사 50장에 벙어리 개들, 응? 저 짐승 보고 잡아먹으래. 이게 첫째 하 5개월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진주는 보배지요. 예수가 보배요. 예수가 진주라니까요.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예수님 당시에 유태인들은 돼지 새끼들이요. 로마가 큰 돼지야. 예? 요즘도 돼지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 돼지같이. 꿀꿀꿀꿀꿀 땅만 파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가 뭐 영혼이 있어요? 고깃덩어리지.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 돼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스룹바벨 재단을 공격해요. 응? 나한테 그래요. 당신 죄가 뭔지 알아요? 그래. 천국은 알고 있는가 물어 나한테. 얼마나 비방하는 거요? 응? 아니 참 웃기지요. 그래 내가 답을 안 해요. 답을 안 해도 계속 문자를 보내요. 응? 또 내게 설교 듣는 데 해.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들어보니까 그래. 그럼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주기도문 해봤자 처음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예수님 가시로서 그 하나님께 기도한데 내 복이 잘못됐다는 거야. 지는 예수께 기도한대. 모르겠지. 예수까지 부채한다지 모르겠지만 참 별 사람 다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이 팔복 설교는 성신이 와야 깨닫지 율법으로는 해결 안 돼요. 만약 율법이 해결한다면 예수가 성신 보낼 필요도 없고 예수님 올 필요도 없어요. 율법은 엄한 교훈이라 딱딱해서 사람이 들어도 따라가질 못해요. 힘이 들어서 아담이 선악과 먹지 말라 했죠. 그런데 왜 먹었어요? 뭐 안 먹고는 못 견뎌. 그 먹었어. 그게 율법이란 거예요. 율법은 사람 죽이는 게 율법이에요. 아담도 죽였잖아. 선악과 법이 죽였죠. 그게 예수님이 내가 대신 죽지.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이 세상 죄, 아담의 죄를 걸머지러 왔다 이 말아요. 그러면은 이
잊지 마시니까 13절 봐요. 마태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 예수요. 예? 예, 종말에는 세일이 좁은 문이요. 구의사가 좁은 문이요. 예? 구의사 문으로 가야 돼요. 다른 문은 없어요. 구의사 들어가야 순금문에 초대게 된다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랬죠? 문이 두 개야. 큰 문, 작은 문. 예? 세일은 작아요. 그죠? 작은 일에 나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그래도 작아도 일곱, 눈이 있고 일곱 명이 있는 수륩바벳에서 다림질했더라. 서가라 사장이죠. 9절, 10절에.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에덴 동산 거짓 선지자는 뱀이에요. 뱀이 거짓말 했죠? 지금 거짓말 목사 설교, 평화공존, 다원론, 다 거짓 선지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나는 이리라. 이 이리가 뭐예요? 선악과요. 선악과가 몸에 퍼져가지고 피 속에 선악과가 들어서, 예? 그래서 이사 사장에 시온에 남은 아들, 딸들에게 피를 청결케 해야 돼요. 피가 더러워서 세실에 가서 죽으니까 피를, 피 속에 섞인 죄를 뽑아내야 천년을 살아요. 육체적으로. 예? 그래서 그의 열매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안 되지요. 포도는 포도나무에 달리지 은근키에서 포도가 안 달려. 그게 성신 받고 예수 믿으면은 그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요. 근데 성신 못 받으면 못 따라가요. 지금도 일곱 명 역사를 와야 세일, 다림줄, 머리돌, 애가땅, 중앙재단 믿지? 일곱 명 성령 기름부 모습은요,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구경하다 가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여 하지요. 어, 교회 와서 주여 하지 뭐 부처야 합니까? 그런데,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했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부터 가느냐? 아버지 뜻대로. 그렇잖아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버지 뜻이 뭐요? 7대 법이요. 세일을 구하면 들어간대, 이제. 예수님은 새 언약으로 왔지만은, 재림 때는 세일로 창조해야 돼요. 그래서 육체 구원. 그래서, 그 뒤에 보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예, 주님 이름 팔아먹어. 하나님 아들 예수의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부흥에 다하고 먹게 돼요. 명함. 이 세상은 명함이셔야 돼요. 응? 높은 사람 명함만 있으면요, 덕을 많이 본다니까요. 응? 우린 예수 이름 가지고 대접도 받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짜야. 자기꾼이야. 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맞아 했지 2000년 동안. 근데 그때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했어요. 예? 예수님이 모르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모르는 종이 어디 있어요? 가짜지. 그 KNCC는 예수님 모른다는 거야. 넌 다원론이잖아. 아무거나 믿으면 구원보다 부처도 불교도 구원이 있어. 그 예수 명함 팔아먹고 부자 됐지. 예? 부자 됐어. 근데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더라. 불법자 이렇게 했어. 불법. 불법. 그 마태 24장 가면요.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한다 했어요. 불법이 성하면 사랑의 식권이다 했어요. 예수와 상관없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순종 안 하면 모래의 집을 지어. 그게 계시록에 예수의 피로 산 계시록을
안 따라가면 모래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 비와 오면 다 무너지잖아요. 예? 그래서 8장에 가서 예수님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모세 율법을 따라온 사람들이 다 가짜들이야. 그 8장 11절 봐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게 두 단체입니다. 예수님 초림 때 나라 본 자손은 유대인이고 재림 때 나라 본 자손은 교회요. 예?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슬픔 일을 간다. 42달 동안. 왜 계시록 11장에 청량 못 받으면은 그만 좀 하시고. 애굽이 뭐냐? 용의 집이다. 사탄 집이다. 그 멸망의 땅이다. 예수 바깥이다. 예수 오는 천국이고 예수 바깥은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29장 봐요. 에스겔 4절에요.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깨고 네 강의 고기로 네 비늘에 붙게 하고 애굽 심판이요.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네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네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험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습니다. 그렇게 세상 오늘 교회 심판, 응? 심판이 강단 심판, 교회 심판, 세상 심판 세 가지로 나눠 있어요. 이게 3대 1대요. 계시록 8장 13절에 그 6절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의지가 안 돼요. 갈대 지팡이. 이사 36장 6절도 아수르도 유다 사람 보고 너 애굽 믿지 마. 그 갈대 지팡이라고.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적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를 흔들게 하였느니라. 그 애굽을 믿으면요 손에 가시 들어 갈대 지팡이. 그래 이사 18장 갈대비를 타고 단 사람 있죠. 구스 사람들. 그래 마지막 때 소련에 가고 소련 사람은 기호 보고 동방 구의사제도 오고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8절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칼로 네게 임하게 하여 애굽의 칼로 옵니다. 그게 남방 애굽, 북방 칼, 바벨론 칼. 응? 네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 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이게 이제 죄입니다. 하나님 것인데 자기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마음속으로 이거는 내 것이야 하면은 그게 애굽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 먹었으니 다 이것이 박혀 있어요. 그렇게 이걸 고쳐야 돼. 어떻게 세일 창조로 뜯어 고쳐야 돼.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항무한 항구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로 지나가지 아니하며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저파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그게 바벨론이 수환이 40년이요. 에스겔 때 4장에서 말했죠. 유다는 40년 판다. 그 애굽도 40년 바벨론의 속국이 된다. 그게 유다 사람들이 애굽의 사상을 가졌다. 애굽 사람이 살았다. 그래서 바벨론에 다 가서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애굽 땅으로 항무한 열국같이 항무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열국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항무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그게 예레미야 때는 70년이에요. 그 에스겔까지 40년 지나간 시간이 경과됐어요.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40년 끝에 수르바벨 돌아와요. 40년이 되면 수르바벨 시대요. 40년 끝에 내가 만국 중에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야 돼. 이때 이제 해체 모여요. 해체 모여. 동방 역사. 이 세계는 다 애굽 세상인데 해체 모여 하면 13, 14천 나오고 흰불이 나와요.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이게 철장건세. 동방 역사. 스룹바벨 머리돌. 바드로스 땅 곧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라.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루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게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자랑하지 바벨론 다 뺏어가면은 40년 후에 돌아올 때에 아주 미약한 나라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럼 애굽에 살았더라도 스룹바벨 따르면요 새 시대가 더 노비가 돼요. 노비는 뭐요? 종족이죠. 미약한 사람 되지.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시편 121편 하나님만 바라보고 도움을 받아야 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애굽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도움이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 어디서 오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 지으신 여호와. 예? 여호와가 도움이죠. 그러니까 애굽이 도움이 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예수가 없어서 그렇다. 예수의 빛이, 예수의 사상이, 진리가 없어서 이 땅은 내 땅이다. 예? 이 집은 내 집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나게 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더라. 이제 심판하고 동방에서 새 시대 가야 사람들이 이제 사람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가면은 니거내거말안해다 아버지 것이야. 그한 백성이 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복을 누려요. 욕심이 없어졌으니까 선악과가 빠져나갔으니까 사람이 신같이 된다고. 예? 지금은 패역자들이야. 예? 지금은요 동물보다 못해. 동물보다 못하다고 사람이요 짐승보다 못해요. 하나님 말씀했어요. 제27년 정월 초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각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각 어깨가 부서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보수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공이요 바벨론을 들어서 두로를 쳤는데 월급을 못 줬어. 월급 줘야 되겠죠. 애급을 주겠대. 애급아, 너는 바벨론의 월급 봉투다. 다시 말하면은 이 땅의 모든 부자들은 소련이 수교했잖아요. 혁명했지, 나팔 불고 나가망치 들고 부자 죽이고 교회 죽였는데 월급 안 줬어. 그래서 42달 후 3년에 월급 봉투로 자본주의를 준다는 거야. 자본주의. 애굽이 부자거든. 미국 영국 불란서가 그래 수정 통지 가면요 다 뺏겨. 정권도 뺏기고 물질도 뺏기고 생명도 뺏기고 그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온다. 그게 대환란이요. 대자가 무슨 대자요? 큰 대자야. 큰 환란이 와. 근데 저쪽에는 큰 빛이 있어. 대강이. 우리 교회가 큰 빛이요, 작은 빛이요. 자, 이사야 60,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동방의 빛은 제일 큰 빛이요. 그래서 큰 빛이 구약에는 고레스가 나타나서 벳사살 목 잘랐잖아. 예? 벳사살이 어둠이에요. 큰 어둠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빛이시고, 마귀 뱀은 어둠인데, 최고 어둠이 7머리 10뿔 에집트란 말이요. 19절에,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보수로 월급 준단 말이요.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을 것이라. 이제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응?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정권이 바뀌어졌어요. 수정통치라. 이게 계시록 몇 장이었어요? 42달. 몇 장이요? 계시록 몇 장에 42달이 있어요? 큰일 났네. 13장. 수정통치. 예? 그때는 자본주의가 다 글로 가서 노예가 된다니까요.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그럼 에스겔은 무슨 보수 받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핍박받고 예언했으니 세세 왕권이지.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해 함인 줄. 바벨론이 몽둥이 들고 칼 들고 죽인 것도 하나님의 쓰는 사명자요. 그 계시록 6장 3절에 붉은 막칼 들고 나왔죠. 예수님 일하는 거요. 예수님 두 번째 길때 동방 역사에 나팔 불어 달라. 스타리나 나와. 나팔 좀 불어봐. 나팔 몇개 불면 세상 끝나요? 7개. 지금 몇개 불었어요? 5개. 나팔 불었다고 월급 줘 이래. 월급은 후산의 반이다. 네가 먹고 죽어라. 그 말아요? 하나는 공의지요? 그럼 다시 원하면은 이땅다 준다. 응? 다시 하면 이땅다 준대. 그러면 다시 원하고 이땅다 받을 거요? 안 하고 죽을게요? 응? 하기 싫지? 힘들고, 귀찮고, 괴롭고, 받지도 않고, 욕만 하고, 응? 그래도 해야 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했으니까. 그래야 이땅 기업으로 상속한대. 예? 땅을 상속받아 보수로 준대요. 그게 이 땅을 먼저는 바벨론에게 주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바벨론 죽이고, 이 땅을 스룹바벨에게 준대요. 예? 그 최후의 기업을 받는 사람은 순교자 13사층이란 말이죠. 처음에 땅이 하나님 만든 6일 동안 땅인데, 뱀에게 뺏어가서 뱀이가 6천년 동안 지배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찾아준다는 거죠. 다 마지막 절에요.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뿌리 솟아나게 하고, 이 뿌리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 아들로 태어난 거요.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뿔, 구원의 뿔. 응? 시편 132편 10절에 17절에 다윗의 집에서 뿔이 난다. 응? 스가랴 1장 21절에 뿔이 내 뿔을 없앤다. 내 뿔, 내 공장 나와서 내 뿔을. 그 이전의 뿔은 예수님인데 내 공장에게 권세를 줘서 그 이 땅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새 시대에 이른다 그 말입니다. 그 마치봅시다. 31장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려고 죄인들을 다시 창조하여 영원히 같이 살자고 영생의 떡 예수를 보내주시고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승리로, 예수님의 대응 기도로, 예수님 보낸 성령의 일곱 영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환난을 이기고 짐승을 잡고 용을 잡고 심판할 때 주님이 도장을 우리에게 찍어주어서 14만 천년에 몇 개에서 시원산천국의 왕권을 누리게 하셨나이다. 이제 미혹의 시대가 왔으니 이 예언의 등불 들고 미혹의 흑암을 뚫고 나가서 세실의 안식을 자자손손이 받는 이 노아 때 같은 심판이 오고 있나이다. 지혜자가 되어서 이 애굽의 길로 가지 말고 애굽은 바벨론의 보수가 되니 이제 우리는 바벨론과 싸워서 이 땅을 차지하는 마지막 천년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